저는 여러분들하고 만난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제가 저를 소개합니다. 그죠?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소라고 합니다. 아, 평생교육원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지난 이제 11월부터 제가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11월, 12월, 12월, 1월, 2월 불태웠어요.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저희 책도 써보고 그래서 많은 공부도 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 이런 생각해요. 제 그 책에 272쪽부터 제가 299쪽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를 통해서 알면은 조금 더 알기가 쉽더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왜? 현실이잖아요. 그죠? 배워야 돼요. 자, 저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원장님, 나는 제2의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직업을 나는 인생의 이모작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집에서 계속 보호, 아닌 또 아이들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이제는 출산율이 이제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돼 있죠. 막 인구정 2027년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통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책에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그 안에다 딱 여기다 했으니까 책만 보셔도 알아요. 자, 고연령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 거예요?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평생교육 하면 아, 나 그냥 뭐 퇴직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뭘 좀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뭔가 이제 또 자기개발 좀 해야 되지. 왜냐면 빈집 증후군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평생교육을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노후대책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노후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노후대책은 집 다 있으시죠? 그죠? 자제분들 잘 키워놓으셨죠? 그런데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집이 있고 그래도 이제는 우리의 자식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어렵지만 힘들게 모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아까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 미래 일자리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지금 AI 나온다, 자율주행차 나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휴대폰을 봐도 도대체 걸고 받고 카톡 보내고 사진 찍고 그 이상은 하지를 못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미래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악수. 손과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과 손을 잡는 액션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가 궁금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거 손 놓으셔도 되죠. 지금까지 잡고 계신 분은 사이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은 로봇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미래 일자리는 그런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의 일자리가 그 일자리를 위해서 나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어떤 평생교육을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그거 틀리면 점수 뭐 10점씩 깎이고 집에 가면 받아쓰기 못했다고 맨날 혼나고 이랬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자 예전에는 성실한 사람은 됐어요. 여러분들 다 성실하잖아요. 지금 성실하신 얼굴의 관상으로 다 생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체가.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는 뭐냐면 과학과 지식과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산업혁명이 지금 3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와중에 4차 산업은 뭐예요? 복합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유치원을 막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유치원을 쫓아다니면서, 야, 진짜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 아이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미 꿰뚫어보고 우리들 나름대로 공부를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은 가르쳤는데 우리는 뭘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보세요. 변해버린 세상에서 미국 애들이 53%가 7세,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끝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없이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 안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죠.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엄마가 휴대폰 안 주면 울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휴대폰 주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얘가? 그냥 즐겁게 그 조용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조용하기만 하면 좋으니까 휴대폰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누릅니다.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남은 세상을 사는데 그 아이들, 걔네들 너무 잘 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합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우리에게 혼란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자, 삶, 여기 엘리베이터 플로 나왔죠?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원장님, 저는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뭐, 그냥 살면 되죠, 뭐. 80까지 살면 되겠죠. 80이 아니라 90까지 살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돈을 잘 벌어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프면 조금 병원에 데려가면 뭐 눈도 좀 바꿔준다 그럴 것 같고 간도 좀 이식을 해줄 것 같고, 그럼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다 인공 로봇 왓슨이 다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모든 뭐 정보화, 빅데이터 이런 모든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만약 뭐냐면 지금 귀, 들을 청자죠?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들을 청. 한문은 정말 멋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들을 청, 자, 왕 같은 귀로 10개의 눈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어야 하는 소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우리들이 배워야 될 미래 인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가르치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글씨가 안 보이고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둔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네가 알아서 가르쳐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평생 자기 일자리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노인들 가르쳐주는 강사님들이 엄청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한계 가지고, 한 시간 내내 해도 그분들이 또 몰라요. 다음 주에도 또 몰라요. 그분들이 몰라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냐면 직업 강사, 실버 강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속도와 그들의 속도가, 나는 선생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를 내가 맞춰갈 수 있어요. 그분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요런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있겠죠. 이분이 누구냐면 만화가예요. 자, 이분이, 자, 어떤 만화가냐. 이분이 35년 전에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가 2000년대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만화를 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기자동차가 2000년대에 있을 거야, 공해도 없겠죠, 이때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있을 거야, 이 얘기는 지금 35년, 지금부터 35년, 2000년에 35년이면 몇 년이에요? 1960년대에 이분이 70년대에 이런 만화를 그리시면서 상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달나라, 당연히 가지, 수학여행 갈 거야. 또 움직이는 도로가 만들어질 거야. 또 소형 TV와 전화기가 생길 거야. 이정문이라는 이 만화가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어떻게 35년 전에 2000년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파신문, 여러분들 신문 요새 보십니까? 안 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은 벌써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화에서 상상, 무한 상상력과 공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이따가 또 어떤 이제 영상도 이따 보시게 될 뭐 상황이 될 거예요. 뭐 차가 너무 막히면 이 차 자동차 이렇게 바퀴 좀 접어가지고 어떻게 날아가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운전하기 졸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운전 안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기 그런 자동차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꿈꿨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놀랄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기만 하고 계십니다. 놀라기만. 자 넘어갑니다. 자 이때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평생교육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알기 위한 학습, 행동, 더불어 자아실현. 넘어갈게요. 자, 기존의 방식은요. 표준화 방식, 지식교육, 교과서 중심, 입시과목. 지금 입시학원들이 문을 많이 닫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아이 큰아이도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자, 객관적 중심으로 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복합지능.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성들은 특히 복합지능과 4차 산업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휴대폰 하면서 머리도 생각하고 휴대폰 하면서 누구한테 카톡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뭐 딴 것도 하고. 근데 남성분들이 살짝 걱정은 되긴 됩니다. 옆에 계시는 남성분들 걱정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그 교과서 중심으로 사셨고 객관적으로 사셨고 그래서 지금 뭐 3D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집에 있는 남편도 절대로 지금 산으로 갔거든요. 산에 가서 자기는 약초 캐고 살겠다고. 저 참 고민하고 삽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사람 과거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집안일이에요. 진짜 걱정 났어요. 네, 자 갑니다. 지금은 뭐예요? 협업.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같이 협업하는 가수들이 참 많죠. 예전에는 뭐야 이랬는데 각자 자기 고유만 갔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이 노래를 더 하고 이 사람이 실용성을 하고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도 다 같이 모여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런 장르를 많이 개발하고 있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뭐예요? 비판하는 사고예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사고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비판하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창의력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조그만 나라래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작은 나라인데 GNP가 2000달러에서 15배가 성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북유럽. 요즘에 제가 이게 원고 쓰면서 뭘 했냐면 이게 TV를 보다 보니까 뭐 북유럽으로 해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79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아 거기 가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북유럽 4국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IT 인재 양성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여자분이래요. 이쪽에 아주 사활을 걸었대요. 그래서 전자 시민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다가 뭐 돈도 보내고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에스토니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네이버에 지금 휴대폰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알아봐.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교육은 내가 알아봐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 갑니다. 우리는 뭐예요?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과 경쟁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애기로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두 달로 뛰어다니다가 사람에게 큰 변화가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지만 지금 나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전에 50대, 60대가 갖고 있었던 그 부의 축적과 뭐 자신의 어떤 뭐 역량과 그리고 퇴직하면 되고 절대 이러면은 평생교육 또 자신의 미래 절대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봅니다. 4차 산업시대 나의 미래는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차 산업시대 나의 미래는 평생교육이다. 또 평생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내가 리더해야 됩니다. 또 평생교육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 드리는 걸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있죠? 특히 뭐 여기 50플러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냥 뭐 무료 교육 너무 많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드린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라는 거야. 무료 교육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강의하다 보면, 저는 강의로 한 40년 사는 사람인데, 가보면 똑같은 분들이 또 앉아 계셔요. 정말 그런 데 가지 말고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 이모자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소개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평생교육은 감사합니다. 잠깐 조금 이따가 이제 윤성윤 선생님 나오실 겁니다. 예예. 준비해 주세요.